저는 희난군 남태면 중부로 칠 원지에서 살고 있는 서재담입니다. 그 조합장이 됐을 때 농민운동을 한 분이니까 지난날 일제 통치하에서 압박받고 살다가 가신 서태덕 씨가 걸어온 족적을 그래도 농민운동을 하신 분이니까 그래도 잘 알아야 되겠지 않겠냐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저 선배님들이 와서 그 당시 일을 활동 사항을 잘 아신 분이 나한테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전언을 해주고 또 자기가 아는 대로 기록한 그 일을 주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 기록도 그 애기들이 가져가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 좀 기록했는데 아는 대로 내 기억을 살려서 기록해 놓은 것이 얘가 좀 해 놓은 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상세하게는 안 됐어도 그래도 그 당시 서태석 씨가 잠깐 동안이라도 살다간 그 족적이 그대로 지금 여기가 쓰여져 있어. 소작이가 말하자면 소작농들을 대표로 해서 그런 조직이 희남군 암태면 기동이 우리 마을에서 또 일제가 배시할 때 1920년 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23년도에 그 당시에는 구장이라고 해서 이장을 지금 이장을 그런데 김연태 씨 이장 이제 우리가 그분도 잘 알죠 연태 씨 그분이 이장인데 이장 집에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탄생한 거예요 소작회가 그 모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이제 회장도 선출하고 부회장도 선출하고 한데 회장은 서태석 씨, 부회장 박종남 씨 그렇게 돼요. 소작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주들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고 소작인이라게. 그런데 그 당시 이놈들이 엄청나게 착취를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일종의 사음 친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돈 주고 그 해외로 다닌 그 지주들 편에 서서 다닌 놈이 있어. 그렇게 지주만 생각해서 그냥 10가미도 못 나오려면 10가미 나왔다고 해갖고 2가미 이셔가 8개만 가져가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집만 남을 수도 있고 그랬다고 내가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지주가 착취하고 있는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 모르고 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서태석 씨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지금 암태도 소작쟁이요. 사실은 서태석 씨의 정신이 자기하고는 아무 무관한 사실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자기들이 앞장서서 투쟁하다가 결국 자기도 비참한 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셨지. 6대 4로, 6을 지주가 먹고 4가 여기다가 말이야. 소작인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던 책에는 그때 그렇게 투쟁의 결과 그렇게 그걸 얻어냈다. 서태석 씨 돌아가신 걸 여기서 다 모르지. 어디서 돌아가신지도. 모르는데, 이제 내 중에 살아 있었겠다고. 그런 게 죽은 이 사망 일자가 상당히 여식에 의문이 많지. 서태석 씨 같은 그런 큰 인물이 참 빛을 못 보고 희생당한
그런 사태가 있었지만은 지금도 그 사건에 대해서 구전을 통해서라도 별로 안 사람이 없어요. 우리보다 몇십 년, 선배들도 전혀 모르고, 나한테 지금도 물어본 사람도 있어. 현재까지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박우랑 군수님이 좀 여기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또 거기다 뭐 군 직원들까지 여기 보내가지고 상당히 그 의지를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이건 사실 내가 그 농민항쟁 기념탑이 있지만은 실제 의지가 너무 의식하게 묻혀져 가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리고 그 당시의 희생자들, 그런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추진 중에만 이제 그렇게 뭐 큰 결과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